글쎄요. 정부 여당이 풀어내야 할 현안들이 꽤 많은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시작 전부터야 으쌰으쌰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기류가 참 냉랭합니다. 그런데 오늘 용산에 가기에 앞서서 한동훈 대표가 의미심장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각에서 뭐 흘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아닐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 안 되는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나요? 그게 특별히 뭐 흠집내게나 모욕주기로 느껴지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데요. 여러 가지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국경호 대표랑 세 명이서 보자는 걸 대통령에서 제안했는데 대통령이 거절하셨다는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누가 그런 걸 얘기했을까요? 모르겠네. 한 대표 딱 봐도 이제 불쾌함이 역력합니다. 김근식 교수님. 네. 뭐 일단 오늘 만찬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뭐 대통령 엠바고 사안이니까 좀 더 신중하게 시간도 이제 나오겠지만 아예 한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여당의 대표의 독대 요청이 보도되면 안 되는 사실인가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독대와 관련된 그 한동훈 대표 측과 그다음에 용산 측의 서로 간의 갈등의 양상은 제가 볼 때는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언론에 흘렸느냐를 가지고 자꾸 이 문제를 사안을 보려고 하는데요. 언론에 흘린 것에 대해서도 이미 한동훈 대표 측이나 그쪽에서 이야기할 때 한동훈 대표도 지금 저 화면에서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흘리지 않았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사가 나왔던 그 취재 기자가 어떻게 취재했는지는 그 부분의 영향이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시기에 한 20여 명이 모여서 저녁 만찬을 하는 일정이 잡혔는데 예. 그 김에 저녁 식사 이전이든 저녁 식사 이후든 단 몇십 분이라도 두 분이 만나서 독대를 해서 긴급한 정치 현안과 이 의정 갈등을 비롯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비롯해서 많은 문제에 대해서 시급하게 좀 논의를 하자는 요청을 하는 게 과연 잘못된 것이냐. 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야, 니들이 언론에 흘렸으니까 기분 나빠해서 거절한 것이 누가 과연 잘된 것이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집권여당 대표가 무슨 일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지금 추석 과정에서 의료대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야의정협의체를 어렵게 띄웠는데 마지막 남은 의료계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서 대통령 만날 기회가 생겼으니 가서 정말 차 한잔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는데 왜 그게 언론에 났지? 라는 이유만으로 꼬리를 들어서 몸통을 때리는 격으로 그래서 안 만나겠다라고 말하는 게 과연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도대체 왜 그런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만남을 요청한 것이 잘못된 것이냐는 것인지 예. 만남을 요청한 것이 흘렸다는 게 잘못되는 것인지 만남을 요청을 흘렸다는 게 잘못됐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주는 게 사실은 지금의 정치 현안에서는 필요한지는 대통령의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지금 이야기는 간단히 요약하면 자, 한 20명 모여서 밥 먹으러는 와. 그러나 이야기는 하지 말자. 이런 거잖아요. 밥만 먹으러 뭐 하러 갑니까? 지금 산적한 현안들이 있고 집권여당 대표에서 절실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의정 갈등이 뭐 일단 표면적으로 제일 중요하고 꼰실타를 풀어야 되니까 근데 어제 한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독대했을 때 뭐 비공개로 할 말들이 많다. 그럼 김건희 여사 문제도 포함됐냐? 여러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한 대표 입장에서는 독대 자리에서 의정 갈등도 의정 갈등이지만 김건희 여사 얘기를 꼭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됐다는 취지로 들리거든요. 당연히 지금 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독대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털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 그 한동훈 대표가 지난 그 주에 그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얘기를 지금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몰랐을 리 없고요. 대통령께서 순방 중이셨다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 집권 여당의 대표의 인터뷰라면 예. 분명히 현지에서도 그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보고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건 뭐 금기어와 같은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와 윤한 갈등의 1차 시작점이 어디였냐 하면 지난 1월 달에
이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이 유난 갈등의 1차 시발점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아직도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거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항소심에서도 전주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방조죄의 유죄를 받았어요. 이 부분도 김건희 여사에게는 지금 또 하나의 또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최근에 김건희 여사께서 공천에 개입했다 하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동훈 대표는 얘기하고 싶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번 그 독대가 무산된 데도 여러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두 달 전 상황을 볼게요. 저 김은식 교수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두 달 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오늘 만찬 후문 뒷얘기도 좀 봐야 되겠지만, 대통령 중심으로 뭉치자, 우리 한 대표 외롭게 만들지 말고 잘 도와줘야 된다. 이게 두 달 전이었어요. 근데 오늘 상황은 뭐 예상컨대 그렇게 화기애애해 보이진 시작부터 그러지 않아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만약에 네. 한 대표가 어쨌든 중재자 역할 하면서 의정 갈등이든 김건희 여사든 뭔가 본인이 해보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전혀 안 된다. 절대 뭐 독대든 뭐든 뭐 신뢰도 없고 안 되겠다라고 하면 앞으로 한동훈 대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일종의 불통과 고집으로 인해서 집권여당 대표로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 제기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야 의정 협의체가 출범하는 경우도 그 상황을 보면 예.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집권여당 대표로서 가서 2020년도 2026년도 의대 정원 유예 방안이라도 일단 마련을 해서 이 대화와 협상에 물꼬를 틉시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것이 보도가 나서 알려지자 이 용산에서 굉장히 불쾌하다는 표정을 보였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께서 미리 예정돼 있었던 지도부와의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와의 만찬을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매년 참석했던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연찬회에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은 민심의 어떤 흐름을 수용하는 모양새로 해서 여야 의장 협의체를 수용했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그래도 한 그 마무리를 만들어 놨죠. 근데 여야 의장 협의체 이재명 대표도 합의를 하고 한동훈 대표 합의를 하고 다 했습니다만, 의료계가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가 다시 그 협상 테이블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정부가 좀 물꼬를 터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발신을 했는데 전혀 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집권여당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의정 갈등과 의료 대란이라는 국민적 위기 속에서 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로 예정된 만찬의 전후로 티타임 한번 하자는 게 무슨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한 게 아니잖아요. 예.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 것이지 대통령 귀국하시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공식 채널을 통해서 비공개적으로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만나게 됐으니 그 전후로 한번 티타임 하시면 안 될까요? 요청을 드린 거예요. 그 요청을 받았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근데 요청이 되지 않으니까 어떤 취지의 경로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요청했다는 게 나온 겁니다. 근데 그것을 빌미 삼아가지고 지금 독대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걸 보면 지금 이 문제를 풀겠다는 민심의 반영을 위한 집권 여당의 어떤 문제의식과 문제제기를 용산에서 받을 의향이 있는 건지,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